에이씨, 맞지 성태야? 자식. 오우 좋아 그래. 와우 이야. 뭐야 물이 줄줄 흐르네. 센 강물보다 더하네요. 물고 깊은데 지나가나봐요. 근데 이 녀석은 잡았어요. 쟨 진짜 뭘까? 로드는 문어 로드입니다. 제로 타커스 엄청 빡대요. 그리고 메탈 지그는 100g. 이거 저쪽에다 놓고 그럼 밥 먹어야지 지버가 돼. 원래 밥을 먹어야지 지버가 되는겨. 예. 자, 반차 보시죠. 꼬시네 만족했어요. 예? 어? 안돼 풍 걷고 이동하신대요. 아 자취하고 시원해서. 물 색이 달라요. 자식 잠들었어. 엎드려가지고 식탁에. 그러면 저는 이 녀석 조금만 더 재우고 제가 메탈 지그로 탐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20 40 50 이건 지금 바닥 수심이 아니고 계속 떠내려가는 중이니까 아우 65 정도 되겠다. 와 너무 35 35 35 어어 오 사이즈 큰가 봐. 어이구 고등어네. 고등어가 3층 하냐? 와 씨. 와 선태야 고등어가 3층 하네. 아 메탈이 안 먹나? 떠있다 선태야. 와 삼지다 삼지. 저그람 텐냐 캐스팅 잘 물어요. 와 텐냐 안 갖고 왔어요. 어 오우씨 보여드려 보여드려. 삼지다 삼지. 그냥 보여드려도 돼. 몇 미터냐? 30? 크으씨. 어 바구니에 놓은 거 바구니. 요거 조금만 더 해보고 메탈 지금 120짜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지는 게 아니고 방향만 이렇게 잡고 해야 되겠어. 아이씨 그렇지. 오우 그냥 팍 쳤더니 무네. 어 개시 개시. 아씨 어 갈치죠. 이번에 진짜 갈치다. 선태야? 아빠도 2.5지 한 마리 잡았어. 잡았어 2.5지. 3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2지는 넘고 2.5지네 2.5지. 그죠? 아, 어 2.5지다 2.5지. 어우 어우 내려가다 폴링이었는데. 아씨 30이요? 아, 참. 와, 이 바도 먹는데도. 왔어, 씨. 어, 안 왔나? 아, 씨. 어, 메탈 바도 먹어요. 어우. 풀친가? 한 마리 잡았습니까? 예, 저 한 마리 잡았어요. 열심히 해. 예, 예. 어, 이게, 어우, 이야, 잡았어. 크으. 자. 꼬리가 없어. 근데 그래도 예예예 예, 예. 빵은 저거보다 좋고. 자 응 아 내릴 때 내릴 때 폴링 바이트죠. 선택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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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커커
오, 이야, 삼지다 저거. 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 텐빈으로 바꿔야 되겠어. 아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 거야. 박스가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뭐라고? 박스가 적으면 갈치가 크고. 왔어, 씨. 오, 이게 뭐냐? 오, 야, 씨. 이놈 자식은 잡기 잘 잡네. 아씨, 저는 거치가 짱인가 봐. 아씨, 살짝 물고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요. 오, 야, 버티는 손맛 보이시죠? 음료수 캔을 특이하게, 어, 아예 안 따졌어. 어우, 좋아요. 쭉 달려오다가 수면 위에서 또 멈추고. 자식. 와, 쟤 진짜. 어? 야! 야,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봐. 시장 사이즈, 시장 사이즈. 아, 진짜. 자. 시장 사이즈, 시장 사이즈. 내려가면서 물고 갔어. 아, 폴링이구나. 야, 근데 이건 진짜 참치만한 고등어 아니냐? 아, 피 뺄 거 그랬나? 오, 야. 야, 저건 진짜 3.5지다. 와, 크다, 그건. 어? 뭐래? 어. 예외도 있는 거지, 자식. 어, 그래? 에이씨. 봤지, 성태야? 자식. 어우, 좋아, 그래. 와우, 이야. 드랙도 불고. 어우, 얘는 삼지다, 씨. 안 돼, 임마, 이건 큰 거야. 아, 메탈보다 이 텐빈이 더 재밌네. 오, 이야. 씨. 에? 아, 씨. 아니, 힘은 그렇게 오지게 쓰고, 왜. 2.5지. 2.5지? 비슷비슷하다. 어. 갈치를 누구께 갖다 드려요? 선장님께 일단은 말씀드리고. 아, 그냥 우리가 미끼를 쓸 거면 우리가 잘하면 돼. 아, 가위가 없어. 선장님, 어? 저희 미끼가 떨어져 가는데. 뭐야? 미끼가 떨어져 가는데. 뭐야? 저것 좀 썰어 주실 수 있으세요? 뻗어 있는데, 뻗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고등어. 여기다 그냥 놓고 썰어도 되나요? 이게 도마 아니에요? 어, 맞지. 예, 예. 있어. 어, 그러면. 아, 예. 아니, 근데 요즘에 고등어가 이만해요, 사이즈가? 시장 사이즈는 완전히. 칼이 안 되나? 피 빼는 칼이라. 우경이 형님 보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길쭉길쭉하게. 자, 바쁘시지 않으면 이렇게 서비스 해주십니다. 맞다, 예. 돌리 갖고 이렇게. 아, 트위스트로. 와. 이게 나갈라 말 그래요, 저런다. 어. 배웠어. 한번 꽂고. 꽂아서 또 등에다가. 아, 왜 불렀어? 바늘 꼬이는 게 틀려. 아씨. 오, 선택 사지 아니냐? 오씨. 야야야야. 와, 삼지 조금 오버다. 오씨. 오, 야, 쟤, 니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진짜. 요, 씨. 제일 맛있는 사이즈야. 야, 참.
뭐야, 물이 줄줄 흐르네. 샘 강물보다 더하네요. 물골 깊은 데 지나가나 봐요. 근데 이 녀석은 잡았어요. 이야, 참.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오우씨. 오우씨. 와, 고등어인가? 선태야, 아빠 한 마리 잡았어. 오우씨. 호또, 호우, 이야. 데이트릴러 하니까 이렇게 편한 거야. 씨. 오호, 이야. 사이즈 좋죠? 와, 야. 야, 이건 아빠가 빼줄게. 와, 씨. 나는 집어등이 없나? 어, 이거 집어등 차이 아니야? 아들도 화이팅! 또 잡았어요, 자식도. 보이시죠? 아이, 이란. 아들, 너랑 아빠랑 무슨 차이인 줄 알아? 아빠는 집어등이 없었어, 엄마. 너 집어등 어디다 달았냐? 추해? 허허, 야. 아니에요, 전 가르친 게 별로 없는데.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 아, 참. 야, 짜식, 이거 진짜. 쟨 진짜 뭘까? 제가 뭐 갈치지기를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한 자식. 야, 아빠도 이것만 집어등 달았어, 이제. 아까 한마디 했다고. 처절한 목소리를 하고 있네, 자식. 와, 미치겠어. 쟤 또 잡았어. 놓쳤어? 야, 이렇게 벌리나? 아들한테? 40번에. 야, 당할 수가 없다, 당할 수가 없어. 생각대로 케이님. 뭐야, 물이 줄줄 흐르네. 샘 강물보다 더하네요. 물골 깊은 데 지나가나 봐요. 근데 이 녀석은 잡았어요. 이야, 참.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처참하게 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우씨. 오우씨. 와, 고등어인가? 선태야, 아빠 한 마리 잡았어. 오, 입질이 그냥, 씨. 물이 흘러서 그러나? 호또, 허우, 이야. 데이트릴러 하니까 이렇게 편한 거야, 씨. 오호, 이야. 사이즈 좋죠? 집어등이 있었구나. 어? 야, 이 오. 아씨. 한 마리 더 잡았어. 선택 20m. 야씨. 뭐 폴링이야? 내리자면. 내리면서. 오씨. 내리면서 먹었어. 어, 드랙 빡빡하게. 그래도 조여놨는데. 고등어인가? 에? 에? 와, 씨. 으. 이야, 골 때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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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지깅 바늘에. 아야. 지깅 바늘에 한 마리 나왔고. 사이즈 괜찮아요. 그리고 와, 텐빈이 하나 나왔어. 아, 다쳐. 어우씨. 지금 30보 추에
100g 메탈지게 달아놨어요. 어시스트 훅, 저기 훅 다. 아씨. 아씨. 폴링이야, 폴링. 아, 이런. 아쉽다. 예. 오우. 와, 씨. 이 메탈지그랑 저기랑 같이 써요. 30%랑. 예? 예, 예, 왔어요, 왔어요. 지긴 100g이에요, 누나. 오. 휴가 기간 성태가 하늘 푸네요. 그러게, 와. 얘는 나는 지금, 그러니까 패턴이 딱 그거밖에 없어. 또 왔어. 성태야, 큰 집어등에 메탈지그. 메탈지그. 큰 집어등에 메탈지그 쓰면, 메탈지그랑 봉돌이랑 같이 써봐. 위아래로 다 물어. 메탈지그 통 있어, 박스에. 와, 씨. 사이즈도 좋아요. 아이스박스에 넣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넣으면 물어. 성태가 낚시 나보다 잘하네. 얘는 오늘 미쳤어. 진짜 계속 잡았어, 아까부터. 저 스티로폼 박스, 물론 얼음이 반이 채워져 있지만은, 제가 다 채웠어. 이거,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 자리가 없어. 스티로폼 다 채웠어. 자식. 아, 미치겠어, 손맛. 죽겠어요. 야, 그래, 자식아. 오, 별로 크지도 않은 녀석이, 씨. 오, 괜찮다. 크지도 않은 녀석이. 취소. 왔어, 피딩, 씨. 예스. 네. 와, 팔 아프다, 팔 아파. 오, 와, 좋아. 와, 삼지야, 삼지. 야, 지금 삼지, 삼지들만 나와. 좀 떠내려가니까, 이렇게. 22, 3. 채비가 완전히 변태채비예요. 봉돌에다가 메탈지그 100g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60포 맞추고, 집어등을 거의 검지만한 게 있어요.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그 양반이.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피딩이 오나 보다. 아까 처음에 조금 담궈보시고, 입질이 좀 없다 그래. 거드시지에. 그래서 바로 옮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제 작은 배에서 793으로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하시는데, 합사 1.5. 오! 오, 씨. 오? 아, 놓쳤어. 그렇지. 여기까지 있게. 자, 씨. 어? 아, 놓쳤나? 놓쳤어! 어, 그래도 22, 23m. 어? 안 놓쳤잖아. 아니, 뭐, 사이즈도 싫은 놈이. 오, 이야. 힘도 없어, 짜식. 와, 나오려고 그러니까 확 와, 갑자기. 제 손이 싫은가 봐. 거치해 놓으면 탁 입질해요. 이게 뭐야? 보이시죠? 짜식. 그래, 힘써라, 힘써라. 붕장어 마냥 힘쓰고 쭉 달려오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힘쓰고. 짜식, 짜식. 그래, 붕장어 사촌이죠? 좀 이쁘긴 하지만은. 짜식. 그래야지. 차. 오. 그래. 좀 보여주자. 나도 썸네일 좀 한번 찍어보자, 짜식. 두 대가 더 잡진 않아요? 이게 형님,
두 대가 있으면 눈만 휙휙 돌아가고 챔질 타이밍을 못 잡겠어. 아까 그 메탈지그 던지고서 릴링하다가 입질 오고 그랬는데 두 대보다는 한 대로 집중하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쟨 낚시 되게 꼬맹이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얘는 보면 그 DNA에 낚시꾼 유전자가 있어. 막 초리때 보고 막 손에 감각 느끼고 그러면 낚시할 때 보면 짐승 같아 진짜. 잘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그렇죠. 이 찌끄레기 미끼 이런 거를 잡힌다니까. 얘는 진짜 밤새도록 이런 거 잡았어. 이런 거 저는 피딩 왔을 때 확 잡은 거고 이 녀석은 진짜 밤새 따박따박 잡았어. 아이 좋다. 참 갈치 지깅은 또 어디서 배웠냐? 우리가 쑥 들어간 타이밍이 있었던 갈치야. 아니 아빠 아까 피딩 왔을 때 그렇게 잡았어. 집어등빨이 다 갔나봐. 같은 30m인데 왜 아빠는, 아빠도 저 꽁치, 아니 갈치 미끼 써갖고 했는데 아무튼 이해해줬다고 했으니까 이제 삐진 거 풀린 거다. 삐지기 없기야 남자끼리. 오, 이야 챔질로 대답을 하는데. 야 인마 너 드랙 푸는 거 또 언제 해놨어? 너 계속 30이야? 아이씨. 아, 얘는 도대체 뭘까? 아씨. 아빠도 입질 왔었는데. 채비가 편데 그런 거예요. 형님, 이거 제가 해보니까 그 비싸게 저기 하지 마시고, 텐빈 채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백조기 아니면 철선에서 쓰는 그 백조기 우럭. 백족이나 우럭 그 편대채비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응용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준비 제대로 해갖고 성태야 너도 베이트를 쓰고 한번 더 오고 싶다 진짜. 아 놓쳤어. 오랜만인데 성태가 밑으로 입질 팍 할 때가 그때가 챔질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야 사이즈 좋다. 산지 조금 넘겠다. 형님 저 녀석이 저랬, 밤새도록 저랬어요. 아 먹었다. 아, 야 인마 너 도대체 챔질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 거냐?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러나? 들어간 타이밍이 있어. 아씨 꿀피싱님 안녕하세요. 선상 지깅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페밀리오는 793 17인승이고 대신에 조기 같은 거 미끼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오셔야 돼. 식사 주시고 컵라면 있고 음료수 있고 다 좋은데 미끼는 준비해 오셔야 돼. 메탈지그도 좀 있으시면. 아 저 진짜 100g 120g 집에 수두룩 백백인데 얘들 때문에 먹은 건지 집어등 때문에 먹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략 25호, 아니 저 25m. 아까 피딩이 한번 확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영 안 나오네요. 얼마 전에 지깅 갔다 왔는데 영 안 나오. 전 피딩이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다 채우고 아들내미랑 28리터 아이스박스 갖고 왔는데 그거 얼음 절반인데 지금 채워져 갑니다. 꿀피싱님, 아 뉴패밀리오 한번 타봐야겠네요. 아 전 시간만 되면 진짜 한번 더 오고 싶습니다 진짜로. 얘는 아들내미는 후미에서 계속 섬지 계속 가끔 2.5지 한 마리씩. 아까 맹구맹구님 다녀가셨는데 맹구맹구님이 뉴패밀리오 선장님이 포인트를 기똥차게 잘 찾으신데 주의보 때문에 철수는 몇 시 모르겠어요. 지금 3시 넘었는데. 아니 왜 들어가실 생각. 선장님 몇 시에 퇴청하시는 거예요? 아, 4시에 들어가신대요. 4시에
예? 저 섬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아 섬이구나 저기. 아, 좀 더 낭창되는 그런 거 갖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신피싱 사장님께서는 이 로드가 50호 다르셔도 끄떡 없어요. 그런데 스피닝을 하니까 많이 힘들어. 저거 봐. 와씨. 아, 얜 진짜 얘는 버저비터까지 할 것 같아. 이야, 씨. 어쭈, 이게, 나를 때려? 얘를 살짝 당겨. 그래서 구멍이 생겨. 고기로 빼는 거야. 어휴. 사이즈가 좋아, 사이즈가 지깅으로. 참, 채웠어. 쿨러를 채웠어요. 저희 게 제일 훌륭하게 있는데요, 선장님? 아, 한 마리 왔어. 아우, 오랜만에. 짜시. 오우, 그래. 손맛 좋아요. 에라이? 삼진의 물. 오, 그래, 사이즈는 좋다. 아, 사이즈가 진짜 꾸준해요. 찌는 거의 없었어. 제가 2지 한 마리 잡고, 성태가 잡은 건 다 3지. 어? 입항하시겠대? 자, 이제 입항하신답니다. 다 감았어? 아직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녀석 마저 낚시하라고 하고.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출항하고 한 몇 시간 동안 굉장히 까칠했어요. 저 혼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 녀석하고 안전상에 좀 그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경중을 따져보면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새벽 4시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숫자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요즘에 낮에 하는 낚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이 갈치지기.